오늘은 유진 참치 매장에 나와봤습니다. 아, 여기 고등어입니다. 고등어에 8,000원. 노르웨이산 연어입니다. 연어 25,000원이네요. 연어 색깔 좋네. 방어. 방어도 25,000원 밖에 안 하네요. 와. 방어도 25,000원 밖에 안 합니다. 아, 또 모둠회 세트. 아, 싱싱한 회입니다. 야, 이거는 튀김 종류인데 하나에 8,000원씩 하네요. 가격이 엄청 쌉니다. 이거는 생선가스입니다. 생선가스 8,000원 밖에 안 하네요. 이거는 연어 머리구입니다. 어린 연어 머리구이. 요거는 연어 턱살구이네요. 여기 매장이 엄청 넓습니다. 각종 구이, 냉동식품도 있고 뭐 없는 게 없네요. 앞으로 캠핑오면 여기에서 여기 와서 사서 가면 되겠네요. 노르웨이 생연어도 있습니다. 아, 이건 뭐 학꽁치구이네요. 이게 뭔지 알아요? 학꽁치구이네. 학꽁치구이. 아, 연어. 여기 홍어도 있네. 다 있어. 여기는 간재미. 근데 간재미 빨간 거하고 이렇게 하얗게 생긴 거는 무슨 차인지 혹시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. 그 다음에 요거는 방어. 야, 미안한 걸까? 안 돼, 겨울이라서. 물회입니다. 물회. 소스하고 9,500원이네, 하나에. 요거는 찌개거리입니다. 광어 서다리탕 6,000원 밖에 안 하네요. 어, 이거는 농어 서다리. 요거는 8,000원 하네요. 아, 그런데 보기 힘든 민어가 있네요. 민어. 민어 서다리탕 거리 10,000원. 와, 근데 이거 엄청 무겁습니다. 10,000원짜리 하나 사면은 뭐 집안 식구 다 먹고도 남겠네요. 요거는 홍어 서다리탕도 있습니다. 요거는 7,000원 하네요. 아, 요거는 연어 배꼽살만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파네요. 요거는 방어. 방어머리 하나에, 이건 좀 싸네. 5,000원씩 받네요. 그래서 여기에 야채도 이렇게 같이 팝니다. 여기에 뭐 반찬 종류가 여기 다 있어서 여기서 사서 그냥 캠핑 가면 되겠네요. 아, 너무 좋네. 이거 참다란 거 참치는데 참치죠. 이거 하나에 10,000원씩 밖에 안 하네요. 아, 오늘 아, 소감 뭐 와사비에 재료가 다 있습니다. 여기
가지 재료들이, 식재료들이 여기에 푸짐합니다. 아, 유진 참치에 와서 오늘 여러 가지로 많이 보고 갑니다. 다음에 식재료는 여기에서 준비해도 되겠습니다.